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절대 개념 고등수학 상을 끝냈고, 이제 고등수학 하를 나갈 차례다. 자, 우리 고등수학 상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나 우리가 뭐 점과 좌표 이런 부분이 중학교 때 내용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좀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고등수학 하부터는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 알겠어. 특히 이제 원의 방정식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원의 방정식을 들어갈 차례인데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 알겠지? 잠 보자.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 원이라고 하는 거 배웠을 거야. 원. 그러니까 그냥 원이라고 하면 원의 성질을 배운 거거든. 이게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가 나오냐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자, 이 원의 방정식 하면 어떤 느낌이니? 뭔가 관계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어떤 원이 하나가 있어. 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원이 이렇게 어떤 직선에서 잘린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중심이 이렇게 있어. 반지름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 반지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성질들을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를 배웠을 거라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뭐로 표시하냐면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것도 식으로 표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으로 풀어내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의 성질은 그냥 단순히 도형의 성질을 배우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원의 방정식, 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x, y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원의 방정식인데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런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면 될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원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자. 교재 보면 여러분들 10페이지.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야.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는 x, y로 표현하겠거든. 근데 원의 정의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할까? 원의 정의. 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한번 표시해보자. 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정점에서야.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돼? 자, 그럼 이런 거야. 자, 봐봐. 한 정점이 이렇게 있어.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이건 정점이라고 하자. 정점이야. 이렇게. 자, 여기를 P라고 하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아, 여기도 있겠니? 여기도 있겠지. 됐지?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있겠네. 이렇게. 이해돼? 응. 이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원이야. 알겠지? 원의 정의 자체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자, 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정점이 있다고 하자. 이제는 점으로 표현할 거야. A, B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볼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P라고 놓고 X, Y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반지름이거든.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놓고 P까지라고 놓으면 자 결국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다. 자 그러면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한번 해볼까? X-A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Y-B의 제곱이 되고 여기다 뭘 씌워주면 돼?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바로 AP의 거리야. 좋아.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반지름. 반지름은 그대로 반지름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번 제곱을 해볼 거야. 제곱해서 나온 식이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나와서 드디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원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써줄게. 얘를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되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라 그러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반지름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네.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어?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그래, 중심을 한번 써볼게. 중심은 얼마가 되겠어? a,b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겠어? 반지름은 우리가 r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원은 사실은 두 가지가 끝이야. 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 뭐야? 중심과 반지름. 자, 따라해보자. 원은 가장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과 반지름. 중심이 AB고 반지름이 R이면 다시 한번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거야. 괜찮겠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자는 얘기야. 아주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히 아 원의 방정식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어. 자, 보자 한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라 그랬어. 자, 중심이 원점이니까 우리가 얼마가 중심이야? 0,0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 5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5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 x-0의 제곱에 플러스 y-0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 되겠어?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런데 중심이 원점이면 앞으로 이제 0, 0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바로 5의 제곱이다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 괜찮아? 좋았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야. 중심이 2,1이니까 바로 들어갈게. 선생님이 바로 그냥 x 빼기 얼마겠어? 좋아. 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y-1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반지름은 4라고 하면 4라고 써도 되고 4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16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우리가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야. 자 원의 방정식 가장 핵심은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우리가 원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째 교재 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방정식을 나타내는 도형, 원의 방정식을 또 다른 표현이 있거든. 자, 그래서 거기다 두 번째 개념을 써줄게.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원에서 표준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뭐 굳이 이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 쓰면 돼. 자, x-a제곱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한번 써볼게. x-a의 제곱에서 플러스 y-b의 제곱은 r에 제곱하면 이건 뭐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쓰는 건데 한번 써볼까? 얘는 바로 표준형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원이 이렇게만 주어지진 않아.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얘를 다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 어떻게 하면 전개할까? 다 전개해서 우리가 차수별로 차례대로 한번 써보자고. 자, 어떻게 쓰냐면 잘 보자. 일단 x제곱 한번 써볼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y제곱 한번 써볼게. 이렇게 써보고 플러스 자, ax ax를 선생님이 대문자 ax라고 쓰고 플러스 by 플러스 c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 x 앞에 있는 계수, y 앞에 있는 계수 b, 상수항 c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 자, 이렇게 표시하면 얘를 뭐라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면 표준형, 이렇게 표시되면 일반형인데 일반형이 중요할까? 표준형이 중요할까? 당연히 표준형이 중요하지. 왜? 얘는 반지름과 중심을 한 번에 알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얘로 바꿔야 돼. 알겠지? 이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런 x랑 y의 식을.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보자. 자, 쉽게 얘기할게. x제곱 있고 플러스 y제곱 있어. 마이너스 2x 있고 플러스 4y가 0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게 바로 일반형이거든. 그럼 얘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y제곱에 플러스 4y가 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잘 보자.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1이 필요하지. 반의 제곱이야. 좋았어.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면 뭐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보자.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한 다음에 잘 보자. 1하고 4가 어때? 더해졌으니까 우리 여기다가도 5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똑같은 식이 된 거야. 그러면 잘 보자. 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x-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우리가 반지름이 루트 5란 뜻이다. 5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루트 5의 제곱이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자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일반형과 표준형이야. 중심이 얼마? 1,-2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일반형 있지. 일반형은 보통 언제 쓰이냐면 자 미지수가 몇 개인지 봐봐. A, B, C가 있거든. 사실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단은 뭐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은 배우진 않아 이제. 그렇지만 학교에서 또 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럴 땐 언제 쓰이냐면 세 점이 주어진 경우 있거든. 그래서 원이 나오는데 세 점이 주어지면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A, B, C 미지수를 결정하는 문제로도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됐다. 알겠지? 근데 요즘에는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이 출제가 되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 알겠지? 그런데 얘는 중요한 건 뭐야? 중심과 반지름이고 얘는 세 점이 주어질 때 보통 사용했던 거다. 그리고 일반형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접근해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너무 쉽지? 그렇지? 선생님이 아주 잘 간략하게 잘 정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 교재 보면 12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그젠플. 자, 다음에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자, 이렇게 나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번 같이 해보자. x제곱에 플러스 자, 마이너스 2x부터 쓸게. 마이너스 2x 쓰고 나중에 한번 빠르게 할 수 있어. y제곱에 마이너스 4y 쓰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가 필요하니?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여기는 플러스 뭐가 필요해? 4가 필요하네. 좋아. 그래서 이거 닫고. 자, 여기 플러스 4가 있었거든. 여기는 4야.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몇을 더해서? 5를 더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좋았어. 그래서 둘이 더해버리면 되네. 따라서 x-1의 제곱에 플러스 y-2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아주 이쁘게 표현했다. 그래서 바꾸는 연습하면 되네. 중심이 얼마일까? 1,2가 되고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 바로 3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첫 번째 됐고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 같이 한번 보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8y-11이 있어. 자, 해볼까? x제곱에 플러스 6x가 있으면 플러스 얼마를 더해서? 그래서 플러스 9를 더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x제곱에 마이너스 8y가 되면 플러스 몇을 더해서? 플러스 16을 더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가로 닫고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자, 몇이 원래 11이 있었지? 근데 이 더한 것만큼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플러스 25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5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심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3,4고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5인 원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돼. 너무 간단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도대체 원의 방정식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를 한번 보면 밑에 뭐가 나오냐면 좌표축에 접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이거를 솔직히 뭐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아. 외우는 게 아니야, 절대로. 당연히 이렇게 인식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가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거든? 이럴 때도 원을 만들라는 얘기야.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야. 아마 간단해. 그럼 외울 필요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자. X축에 접하는 경우가 한번 볼까?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이런 거야.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X축이 있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아, 이렇게 원이 될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네. 문제에서 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이 원이 지나는 점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점을 내가 A, B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수직이잖아.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이 되는데 반지름과 누가 똑같겠어? 여기서는 B의 좌표가 똑같은 거야. 아,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원의 방정식 만들 때 그냥 아주 쉽게 만들면 되네. 중심이 x-a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y-b의 제곱이 되는데 반지름은 바로 b랑 똑같으니까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 너무 쉽네요.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는 게 가장 중요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x축 밑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a, b라고 하자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반지름의 좌표가 반지름이래. 반지름이 y좌표하고 뭐만 반대야? 그러니까 부호만 반대겠지. 부호만 반대. 어차피 그렇지 않겠어? 마이너스 b라고 놔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그치? 어차피 b가 음수야. 마이너스 플러스의 제곱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똑같네. 그지? 알겠어. 근데 반지름이 주어지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반지름이랑 b랑은 서로 부호가 반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반지름한 b하고는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반지름이 주어질 수도 있고 바로 y좌표가 주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x축에 접하는 경우. 선생님 y축에 접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보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1사분면에서 원이 있대. 중심이 1사분면에 있고 원이 이렇게 X축, Y축이랑 접한대. 그러면 이번에는 반지름 가지고 표현해보는 거야. 반지름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반지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곧 뭐야? X좌표, 중심 X좌표하고 중심 Y좌표랑 똑같을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X-R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R의 제곱이네. R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 되는? R의 제곱이 되는 이런 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구나. 간단하지?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한번 해볼까? 어렵진 않네. 이 점이 얼마겠어? 예를 들어서 이거 R,R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R,-R이겠지?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만약에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중심은 R,-R이 될 거니까 표현할 때 어떻게 쓰면 되겠어? X-R의 제곱에 플러스에다가 Y+R의 제곱이 되겠네? 아, 그렇고 여기는 R의 제곱이 되는 건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 X축, Y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어려운 건 없어. 그냥 바로 표현하는 연습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바로 축과 접하는 원이고 나중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공간으로 바뀌거든, 구로. 그럴 땐 똑같이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보자. 이것도 문제를 풀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 자, 예제 한번 볼게.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중심이 4,1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 그래? 뭐 너무 쉽게 그려지지만 지금은 우리가 천천히 겸손하게 한번 해보자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자, 하나, 둘, 셋, 네 개고 여기가 하나야.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래.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지. 괜찮아? 아, 좋아. 그러면 반지름이 곧 무슨 좌표와 똑같아? Y좌표랑 똑같으니까
바로 x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이야? 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다?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 두 번째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이야.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조심해야 되네. 마이너스 2가 있어. 그 다음에 3이 있어. 하나, 둘, 셋.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이야. y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야. 외울 필요가 없었네. 그치? 여기가 바로 반지름이지.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어? 2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결론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어? 바로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세 번째도 여기다 써줄게. 세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야, 이렇게 되는 경우야. 자, 여기가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5,5가 중심이야.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5가 돼서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고 x축이랑 y축이랑 이렇게 동시에 접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반지름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면 다 접하는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일단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을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졌을 경우와 두 번째는 바로 축과 접하는 경우 X축이랑 Y축이랑 접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는 건 좋은데 외우지 말자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괜찮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고 자, 교재 한 장 넘어가면 거기 14페이지 자, 네 번째 내용이 나오거든? 자, 여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 자,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게. 자, 제목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 왜 이래? 도형의 방정식이. 이게 뭘까? 이런 얘기야. 자, 우리가 그 전에 한번 기억을 좀 해보자. 자, 복습 한번 하고 가자.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 자, 봐봐. 어떤 직선이 있대. 자, 얘를 ax 플러스 by에다가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기억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직선이 있어. a-x,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았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표현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ax 플러스 by에다가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쓰고 그 다음에 k라는 거 쓰고 a-x에다가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여러분들 얘 왜 그런지 또 기억이 안 날 거야.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 잘 봐봐. 일단 요 점을 x1,y1이라고 하면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두 직선의 교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x1, y1은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뭘 만족해? 0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야. 이해돼? 자, x1, y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0인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K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지. K에 관계없이 항상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맞아? 그러니까 항상 0이 되네. K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야? 이건 직선인데 이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왜? 그 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야.
이해돼?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여기다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니까.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아 복습을 여러분들 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네. 잘 보자. 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을 한번 써볼게. 자, 원을 한번 선생님이 색깔로 한번 써보면 자,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걸 배웠거든. 그치? 이 원이 하나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원이 일단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자, 요 원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써보면 자,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해돼? 그러면 잘 보자고. 자, 여기 있는 점들이 바로 뭐야? 교점들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교점을 이 교점이야, 교점. 여기 있는 점. 요 점하고 요 점이지, 교점이. 여기 있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거나 또는 원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어떤 걸 구하는 거냐면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자, 얘하고 얘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요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쓰고 플러스 k 쓰는 거야. 선생님 똑같네요. 아까랑. 얘 쓰고 플러스 k. 이렇게. 그리고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a-x에다가 b-y에다가 c-는 0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k 1 이런 형태로 쓰는 거야. 선생님 이게 왜 두 직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원입니까? 라고 하면 잘 보자. 요 점이 바로 뭐야? 교점이지. 자, 교점이야 지금 현재. 두 개 있어. 요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하자고. 쉽게 생각을 하자. 그냥 외우지 말고. 자, x1, y1을 교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되겠어? 0 되겠지. 여기도 집어넣어서 0 되겠지. 그러면 얘도 뭐가 나와?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얘도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러면 항상 뭐야? 이 도형은 저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아, 그런데 이게 원이어야 되거든. 원이 되려면 이 K가 얼마만 안 되면 되냐면 마이너스 1만 안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면 왜요?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얘랑 얘랑 어떻게? X제곱이랑 X가 없어지네. Y제곱과 Y제곱이 없어져서 원의 방정식이 안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이해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x1, y1이 교점이라고 하면 교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이니까 k 관계없이 항상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구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만 아닐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도형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라고 얘기해줘.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조심해야 돼.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드디어 굉장히 중요하거든 나중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다 어떻게 돼? 자,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고 바로 A-A'의 X 플러스 B-B'의 Y 플러스 C-C'의 0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교점을 지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원이잖아. K가 마이너스 1이면 원이야. 그럼 얘는 뭘까? 직선이야. 얘는 뭘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얘가 다시 한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써주면 돼.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풀어줘야 돼. 물론 이건 공통현의 방정식 해갖고 나중에 엄청 많이 문제 풀 때 사용이 되거든. 내신에서. 일단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주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나중에 또 많아요. 여기서는 책에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있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과 두 원의
도점을 지나는 직선. 또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해 보자. 일단, 자, 이제 보자. 요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 너무 쉬워. 그래서 x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4는 0이 있어. 자, 그 다음에 x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 있으면, 아까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둘이 빼라는 얘기야. 빼면 뭐가 나온다고? 공통현의 방정식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말하면 빼면 2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5는 0이, 이게 정답이고, 이게 뜻이 뭐야? 다시 한번, 원이 두 개가 있으면 두 원의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공통현의 방정식. 괜찮아? 오케이. 나중에 막 여러 가지를 풀 거야. 지금 일단 이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일단 원의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잘랐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할까 봐 일단 원의 방정식에서 핵심적인 내용 잘랐거든. 원이라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이랑 Y축으로 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도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꼼꼼하게 좀 활용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2강에서 또 뵙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